일례 한인타운 내에는 반드시 노숙자 집단촌이 건립돼야 한다. 공청회도 필요 없다고 했던 허버슨 시의장이 결국에는 물러난 모양새입니다. 윌셔 후보길 부근에 노숙자촌을 세우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웨슨이 끝까지 고집했던 버몬트 7가 후보지에는 노인 아파트와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인사회 여론을 철저히 무시했던 허버 웨슨. 한인들의 힘에 굴복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한인분들의 땀과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이 분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